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유가족이 뒤늦게 초청되고 살아남은 장병은 초대받지 못하면서 그들은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. 정부는 코로나19로 규모를 축소하면서 생긴 실수라고 해명을 했죠.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에게 제가 직접 심경을 들어봤습니다. 유족분들이 뻔히 있는지 아시면서 또 그렇게 또 배제를 시키시고 안 가셨죠?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. 사실 뒤늦게 수습하면서 초대받다 보니까 이렇게 썩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위기의 순간 장병들이 몸을 던졌을 때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도 의도도 없었을 겁니다. 그런데도 여전한 천안함 음모설은 생존 장병들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. 진짜 우리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. 살아 돌아오는 게 마지막 임무였는데 정작 돌아와 보니 왜 너희들만 살아 돌아왔냐. 그리고 뭔가 숨기고 있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많이 받았어요.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준영 씨는 동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. 같이 웃으면서 전역해야 될 동기생들은 화장하는 것도 다 제 눈으로 보고 동기생들 뭐 다리뼈, 갈비뼈 지금도 봤던 게 다 기억이 남고 예. 뜨거운 유골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지금도 막 기억이 남고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된 군인의 죽음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떤 평가와 해석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? 정부의 실수라는 말이 야속한 현충일입니다. 뉴스에 마칩니다.